사실 계속해서 프로화를 시도를 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청주 FC와 청주 시티 FC의 통합 이후에 아, 네. 지금 장면 보겠습니다. 박스 안 넘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강진심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강진심의 선제골. 네, 지금은 황대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강진심인 1-0 선제골 앞서갑니다. 지금 청주의 선수진은 부심에게 뭔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여기서 걷어내지 못한 공 부딪혔지만 끝까지 공을 잡아냈고 강진심인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크로스 오히려 뒤쪽을 봤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골! 들어갔습니다! 한승욱의 마법같은 왼발! 청주 종합운동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승욱! 여기서의 준비된 세트피스! 그대로 발리슛! 터졌습니다! 이인수 골키퍼도 꼼짝 못합니다! 와, 이 골은 이정택! 이정택 보내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아, 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문경민! 문경민 슈팅! 골! 문경민! 역전에 성공합니다! 청주FC! 최상현 감독과 끌어안고 있습니다! 문경민!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청주FC에게 역전골로 본인의 생일을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아, 청주FC 내내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문경민 선수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89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정훈 선수가 내준 볼, 그리고 야, 깔끔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문경민. 자, 이어서 자 스로인 전개. 자,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 다이렉트 크로스에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시흥시민 축구단의 선제골. 자, 박스 안쪽에서 떨궈져 나온 공에 자, 좋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 축구단 최근에 좋은 공격력으로 이창우 선수가 선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자, 경합 상황이 있었고 빠져나온 공을 이창우 선수가 최근에 물오른 득점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발 다이렉트 크로스에 자, 떨궈 놓은 공을 한 번에 자, 원터치로 오른발 슈팅 마무리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옵사이드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스코어 1-0 시흥시민이 앞서갑니다. 팀의 1-0 리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스루인 박스 안쪽에서 자,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빼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박스 안쪽에서 유리조리 최고 들어갔습니다. 시흥의 추가골. 자, 결국에 스코어 2-0. 자, 교체에서 들어온 국현호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접근해서 자, 요리조리 바디 페인팅 이후에 왼발 마무리 슈팅. 결국에는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4라운드에서도 자, 센스 있는 마무리 슈팅을 보여줬던 국현호 선수였는데 자, 지금도 자, 이 거의 뭐 후반전 마지막 시간에 자, 왕자인가요 국현호? 다시 보시죠. 자, 다리 사이로 빼준 공 국현호가 유리조리 왼발 슈팅이 강력했던 나머지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4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6라운드에서도 후반 막판에 자 팀에게 짧게 갑니다. 아, 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대현찬 가까운 쪽으로 가볍게 붙여줬고요. 자, 골! 이강욱!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득점을 하면서 이 세레모니를 자제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정말 위치 선정 좋았고 헤딩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태현찬의 크로스가 이 시점에서 먹히네요. 와, 완벽한 헤더였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 또 지난 경기에서도 네, 자 빠르게. 오른쪽 측면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높게 헤더! 오! 오! 지나갑니다. 그대로 선취 득점이 나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야, 울산이 지금 굉장히 강릉이 재빠르게 세트피스를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잠시 이 혼란한 와중에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승현 선수가 빠르게 침투를 냈고 네. 이공을 올려줬는데 네. 주니오 선수를 지나쳤거든요. 크로스가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됐고 주니오 선수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두 선수가 겹치면서 네.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 박동혁 선수와 또 한 명의 자 제법 있습니다. 자 다섯 명의 공격 숫자 주니오 뒷발 내줍니다. 자 바로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차승현. 네, 차승현 선수가 전반부터 굉장히 날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니오와 원투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는 오늘 연계 왕입니다. 네, 여기서 왼 뒷발로 잘 내줬고요. 수비 굴절되면서 이건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차승현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동료 선수들과 그리고 벤치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 차승현 선수. 네, 이선일 선수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있는 울산입니다. 잡아놨어요. 꺾었습니다. 구종호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자 역시 구종욱 선수가 안쪽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결국에 구종욱 선수가 수비를 벗겨내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네.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자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던 윤윤상 감독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구종욱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양기훈 선수가 혼자 이제 발을 구르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네. 구종욱 갑니다. 구종욱 슛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1. 네, 이 상황에서 파넨카 킥을 시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강심장을 한번 보여줬던 구종욱 선수입니다. 네, 황한준 선수가 왼손을 이렇게 꺼내 들면서 약간 도발을 했거든요. 네. 구종욱 선수가 파넨카 킥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심리전이 대단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알 수 없... 상당히 거세집니다. 오히려 지금 경주가 헤더를 성공시켰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경주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다휘 슛! 골! 공다휘!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41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압박을 이어나갔던 경주 한수원 결국에는 공다휘 선수가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시즌 마수거리 골이 이어지겠고요. 마수거리 골을 기록하는 공다휘 선수입니다. 자, 공다휘 선수 이 수비 실수를 그대로 본인이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공다휘 선수의 선제골 황병권 그대로 낮게 공다휘 공다휘 개인기로 두 명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쪽 혼전 상황 김병호 돌아섰어요. 그대로 한번 슛 골 김병호도 올 시즌 마수거리 골을 창렬합니다. 이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골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김병호 선수 사실 이 초반 좀 아쉬운 모습이었을 텐데 자 여기서 공다휘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좋았고요. 김병호 선수가 잘 돌아서면서
지금은 박태원 골키퍼가 막아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문을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병호 선수도 올 시즌 마주거리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2대 0. 자, 여기서 이 공다위 선수의 두 명을 벗겨내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김병호 선수가 왼발로 강하게 슈팅. 그러면서 골문을 공략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경환이 또 한 번 왼쪽 김병호에게 스피드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자, 김병호 스피드 빠릅니다. 자, 김병호 그러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파고들어요. 한번 접고 여전히 문전한 쪽에서 볼을 김병호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기 이후에 내줬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골! 공다휘의 멀티골이 기록됩니다. 경주가 이제는 3대 0, 세 골차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선수 오늘 이 두 개의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전을 상대로 경주가 정말 오늘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병호 선수가 스피드로 볼을 따냈고, 자, 여기서 참 오랜 시간 볼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공다위 선수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볼을 내줬고요. 다이렉트 슈팅.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김병호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좀전 상황에서는 이 김병호 선수의 골을 공다위 선수가 만들어줬다면 지금은 이 흐름을 한번 조절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송수영 터치가 좋았습니다. 송수영 왼발 슛! 골! 송수영!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만회 골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빠르게 이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